박두지오로 하세요. 문 닫아. 아니 튜튜야. 네. 너 내가 밥 먹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은성이한테 나가기 전에 제일 빨리 지금 그 게임하고 있는 거 안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하고 나갔는데 방송 그 차 타고 가면서 방송 보고 있는데 아직도 밥 안 먹고 있던데. 어? 예. 어? 예. 아니 너 혼자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 어? 죄송합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아니 너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듣는데 도대체 토스코치들 말을 어떻게 들어? 어? 아니 너 뭐 아 밥 먹으라고 했는데 연습 더 하고 있으면 칭찬받겠지 뭐 이런 게 생각인 거야? 어? 아니 그런 거 아니 넌 도대체 뭐 레더 점수나 뭐 그다음에 개인 뭐 공방 이런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너가 저거 빨리빨리 안 하면은 예. 너 밥 먹는다고 해 가지고 늦게 먹어 가지고 애들 또 밥 안 기다려 주냐 안 기다려 주냐 이 지랄하면서 또 체지자 개판나지. 어? 아 너는 지금 아니 그래. 방송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스타를 열심히 할 거면 아 미안한데 그 전에 미리 해 놔. 어? 너 하나 때문에 다 늦어지잖아. 넵, 죄송합니다. 너 몇 살이지? 27살이요. 아니 근데 튜디야. 예. 아 근데 나 진짜 난 이제는 좀 약간 뭔 느낌이냐. 같은 BJ잖아. 맞지? 같은 BJ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학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예. 이 대학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너한테 이렇게 막 언색 높이면서 이렇게 게임 이렇게 그 뭐라 뭐라 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 짜증나. 왜 짜증나냐. 아니 내가 왜 맨날 너희들한테 이렇게 성질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왜 하는데 이게 성질내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어? 아니 뭐 진짜 뭐 아니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 그것도 또 방송에서? 감정소모 되게? 어?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아니 억타교육대 할 때마다 뭐 밥 달라 밥 안 주냐 뭐 물 안 주냐 뭐 이 지랄 해가지고 뭐 이제 밥 주고 물 주는데도 뭐 이렇게 뭐 안 처먹고 이러는데 아 존나 진짜 이게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너도 이해가 안 되지. 밥 한번 늦게 처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이해가 안 되지. 어? 아닙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밥 한번 조금 늦게 처먹었다고 씨발 뭐 씨발 내 짬뽕에 처부는 건데 지가 뭔 상관이지. 이 생각 들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 단체 생활에서 아니 단체 생활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단체 생활 쇼하는 거잖아. 아니, 미안한데 네가 조금이라도 생각 있으면 저기 은성이 민성이가 오늘 저녁 어제부터 잠 안 자고 아예 이 지랄하고 있는데 너희들 보고 뭐 먹고 치우래? 쟤네들이 다 치우지. 어? 예. 너희들이 조금씩만 배려해주면 쟤네들 조금씩 편하지. 네. 너가 이렇게 조금씩 딜레이 되면 쟤네들 계속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쟤네들 안 그래도 지금 뭐 계속 내가 그 뭐하라 해가지고 작업해야 되는데 어? 치우는 걸 기다려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희들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 민성이라는 애가 연예인 매니저를 했거든? 너희가 연예인 거의 진짜 이게 그 연예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연예인보다 너희들 케어하는 게 더 힘들대 진짜로. 연예인들은 그냥 알아서라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무슨 이거는 뭐 아니 뭐 초중고등학생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어? 뭐 해줘 다 해줘
아니 나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메이저 BJ들 보면은 뭐 존나 뭐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러는데 아니야 아 너희들 보면 와 이게 어떻게 사회를 살아가지? 어떻게 BJ를 하고 있지라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내 밑에서 이 학교에 있으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그냥 몇 개월 전이랑 오히려 몇 개월 전이 더 말 더 이렇게 안 해도 니들이 알아서 했어. 근데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것도 뭐 스타를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뭐 스타를 잘해라? 이게 아니라 씨발 무슨 밥 안 처먹냐? 뭐 저거 뭐 안 하냐? 뭐 안 하냐? 이거 뭐 개인적인 이런 생활 가지고 이 지랄 하는 게 너 이 BJ 하면서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궁극적인 목표요? 응. 이 BJ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예. 어? 맞잖아. 너도 나도 똑같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 예. 근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억타 교육 때 너가 지금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잖아. 맞지? 예. 맞잖아. 너가 개인 방송을 못 하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이 억타 교육 때 뭔가 좀 약간 뭐 방송이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면 게임 쪽이라든지 아 이런 걸 좀 보여줘가지고 여기서 시청자들이 많이 보니까 아 나를 좀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나중에 방송 켰을 때 조금이나마 시청자들 좀 들어오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할 수가 없겠지 씨발. 내가 오늘 재활 치료 받으면서 네 여기 오는 길에 차 타고 오는 길에 현타가 존나 와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 왠 줄 알아? 아니 나는 그래 내 방송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허리 아파도 재활 치료라도 해가지고 좀 약간 그래도 텐션 좋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아 빨리 갔다 와서 빨리 해야지 뭐 이런 이렇게 막 생각 가지면서 하는데 그냥 너희들은 그냥 아, 이 새끼가 또 지랄하면 그냥 또 지랄하는 대로 그냥 쳐들어야겠다 그냥 게임하면 게임하라는 대로 그냥 게임하는 척만 해야겠다 주두야 네 너 내가 며칠 전에 카톡했을 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했지 네 하라는 대로 한다며 네 맞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어? 네 이만이 될 거야. 예. 문 좀 닫아. 뒤질래? 어? 예? 너 잘못한 거 말해봐 이틀 동안 없습니다 맞아 잘했어 두 단이 된 거야 예 문 닫아 문
너 아까 뭐 피드백 받을 때 뭐가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했어? 예. 뭐라 했는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이 뭔데? 게임 속 저의 마음. 뭔데 그러니까? 나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했는데 그걸 뭘 네 얘기를 했냐고. 어? 대답을 해! 생각 중입니다. 그냥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계속. 맞아? 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게임 속은 반영이 안 됐던 것이지요. 저의 마음이 좀 약간 한 1분 뒤에 간다든지 그런 걸로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야, 두잖아.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네. 너 내가 줌바트한테 네. 이렇게 다 피드백 해줬었는데 아니 나는 내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 네가 말했지만 난 내 바로 그게 안 돼서 1분 뒤에 한 거고 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어때? 어떠냐고. 그래서 플래티넘이구나. 맞아. 그렇게 생각 들겠지. 네. 근데 정윤종이 어떻게 보면 줌바트보다 더 위잖아. 네. 맞잖아. 쟤는 우승도 했고. 네. 저게 네가 생각했을 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 나도 생각했을 때 줌바트가 얘기했을 때 줌바트의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 어? 맞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줌바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난 그걸 그렇게 한 다음에 제대로 완전 하라는 대로 한 다음에 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네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피드백인 거야. 어? 근데 네가 제가 하라고 했는데 네가 어찌됐든 간에 네가 뭐 생각이 많아서 그 다음에 뭐 손이 안 움직여서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해. 네. 뭐 이해 안 되는 표정 뭔데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시로 가라 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긴 갔는데 1분 후에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1분 동안 뭐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 동안 뭐 했냐고. 병력을 감수하지 못했습니다. 맞아? 예. 아 근데 두다나. 예? 잘 봐. 너 1분 동안 안 간 이유? 내가 얘기해 줄게. 아, 뮤탈 11마리 날라와가지고 템 찍으면 어떡하지? 아, 그 다음에 막 럴커 엄청 많은데 내 질럿은 쓰레기라서 박아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아, 어차피 정윤종 개새끼가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봐야지. 생각이 존나 많아. 난 널 잘 알아. 어? 너는 그냥 1부터 10까지 그냥 모든 생각을 다 해. 매사에 그래, 매사에. 근데 그거는 네 개인적인 이제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스타 안에서는 에이씨발 박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박아야지 하고 박아봐! 그러고 나서 아니 박으라고 했는데 왜요? 박았는데! 라고 하고 나면 그때부터 피드백이 되는 거라고. 박으라고 가서 니 그냥 성격처럼 그냥 계속 찐따마냥 있지 말고. 어? 네. 너 이거 보면 이게 롤 할 때도 보면 이제 뭐 레오나 막 이런 거 했을 때 애들이 이제 박으라고 하면 바로 박잖아. 맞지? 네. 근데 너 왜 그런 줄 알아? 옆에 이제 챌린저가 말해주니까. 근데 네. 실시간으로 말할 수 없지. 네. 정윤종이 근데 그 전에 박으라고 했지. 생각을 해. 병력이 이렇게 갖춰졌어. 아, 박아봐. 안 돼. 안 돼도 계속 박아봐. 그리고 또 안 돼. 그러면 피드백. 네. 너는 박아봐. 막혔어. 아씨. 이봐 포토 50개. 이게 어떻게 피드백이 되냐고. 어? 어떻게 피드백이 되냐고. 어떻게 피드백이 되냐고! 2단계 피드백이냐? 자. 포토 줄였어. 그 포토 줄인 걸 어디로 가야 돼? 병력. 병력을 뽑으려면 뭘로 가야 돼? 게이트. 게이트 하고 계속 생산 넣은 거 늘려봐봐.
그리고 나서 공격 갈 때 너 컨트롤 잘하거든? 스톰이랑 이런 거 잘 쓴단 말이야. 근데 네. 후속타가 존나 안 나와. 후속타를 찍는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계속 보내고 막혔어. 막히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으라고.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막혀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천천히 다 모아, 더 모아가지고 한번 더 가봐봐.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라고. 할 수 있다니까, 주다나. 너 초중반? 진짜 사이즈 잘 만들어. 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정말이야. 여기 억타기 때 와가지고 뭐라도 하나 건져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표정이! 표정이. 사이즈 다 만들고 나서 너, 아 그래 이걸 말해. 너 철구 형이랑 나랑 경기 뭐 봤지? 네. 무슨 생각 들었어? 와, 갈무리 진짜 못한다. 맞지? 네. 갈무리 진짜 못하지. 근데 계속 공격 갔지? 와, 잠만 때린다. 맞지? 네. 그렇게 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공격 한번 막히고 나서 포토 50개씩 박으면서 계속 방어했어 봐. 근데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겼어. 네. 근데 넌 그렇게까지 안 되잖아. 나처럼 그렇게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 어? 그리고 같은 게이머기 때문에 내가 공격 갔을 때 말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잘 봐. 네. 공격을 갈 때 내가 계속 네. 공격 갔지. 어? 내가 네. 계속 공격 갔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하이템블러 막 잘리고 그다음 뭐 커세어 죽고 막 이렇게 했었지. 네. 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나? 다 죽더라도 나처럼 그렇게 계속 가봐. 옙! 알겠지? 근데 안 해야 될 거 뭐야? 포토 50개 받기! 아니지. 공격을 가더라도 그 화면을 봐. 난 그 화면을 안 봤어. 그래서? 난 그 화면을 안 봤어. 계속 가봐 한번. 옙! 알겠지? 듀다나. 어? 옙! 7승 1패. 그래 좋아. 7승 1패 하면 7승 1패 한 이유가 뭐야? 너의 7승 1패 왜 한 거 같아? 빌드 수행력 원탑. 맞아! 빌드 수행력이 진짜 좋아. 말도 안 되게.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네가 제일 좋을 거야. 그 빌드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평소에 정말 운영까지 단단하게 해놓지? 그럼 너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정말로. 어? 표정. 알겠어? 네! 시키는 건 잘한다는 건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하나 더 좋은 장점을 더 장착하면은 널 누가 이기겠어. 그리고 너의 제일 장점이 뭔 줄 알아? 안 떨어 대회 때. 정말로 적절한 긴장감이 있단 말이야. 대회 때 더 잘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 진짜 너한테 뭐 죽든 살든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해도 너의 마음이 안 바뀌면 넌 안 되는 거 알아. 예. Yep.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진짜로. 너 나 때문에 스타 시작했잖아.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너가 존나 중요해. 왜냐? 너가 이만이랑 같이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저 밑에 있는 애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안 그래도 더 찍소리 하게 할 수 있는데 너가 어제 같은 경기력 보여주면 쟤네들 네.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아 이... 씨발 저 개구리 같은 년은 안 혼내면서 나는 존나 혼내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말은 못해 애들은 나한테 그런 소리도 아예 안 나오게끔 네. 네가 완벽한 경기를 하라는 게 아니야.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거 알겠지? 어? 네 그러면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롤 같은 팀아 해주지 말아주세요. 롤 같은 팀 안 할게. 네. 롤 같은 팀 안 할 테니까. 네. 나도 부탁할게. 네. 게이트 많이 늘리고 후속 잘 찍고 공격하. 너 정도의 그런 초중반 사이즈 잘 만들고 전투력이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알겠지? 알겠지? 네. 그리고 옵저버 시합을 해봐봐. 너 맨날 옵저버 놓쳐가지고 럴커기 다 긁히잖아. 어? 뭐? 했는데 왜 그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 아 근데 목적으로 굉장히 잘 자릅니다. 그
그분. 잘 해야 알겠지. Yep. 어? 아! 예. Yep. 오늘 꼭 이겨. 총장님. 어? 뭐? 저 그래도 포토는 50개 안 지었습니다. 그 50개 안 짓는 거를 게이트랑 어? 병영을 찍으라고. 병영을 찍어서 가라고. 계속 죽더라도 가라고. 가라고. 아이고. 가라고! 네, 알겠습니다. 너 오늘 NS여서 나가면 누구랑 해? 아마 푸포전이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면 푸포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봐야겠지? 네. 근데 지금 저그전 했지? 네. 그럼 또 이 생각하겠지? 아 씨발 저그전만 했는데 푸포전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저 사탄 들린 애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서 조언을 구하면서 해보는 거야. 사탄 들리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 누군지? 정윤조. 아 네. 알겠지? 네. 화이팅. 화이팅! 하고 싶은 말. 다음에 공격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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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크게 해! 화이팅! 그래. 야! 네! 별비 됐고. 네! 문다. 네. 앉아. 너 대학 대전 몇 승 몇 패? 2승 0패입니다. 그러고 나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대학교 나가게 됐지. 네. 다시 들어왔지. 네. 다시 들어올 때 뭐라 했어? 나한테. 들어와도 되냐고 했지. 네. 들어와도 되냐고 말했지. 네. 내가 너 한치의 망설임 없이 어 별비야 얼른 들어와서 열심히 하자라고 했지. 네. 어? 네. 그 말은 뜻은 즉슨 뭐야?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승하고 나서 들어왔지. 네. 우승한 팀한테 네가 들어왔는데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너가 더 민폐가 되고 있네? 어? 네. 죄송합니다. 너 그 대학대전 2승 0패 그거 방패 그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냐? 너 뭐 과거에 취해 있냐? 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나도 3승 1패야. 근데 내가 대회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 난 팀의 민폐인 거 이제 아니까. 내가 스타를 안 했으니까. 네. 어? 넌 들어와가지고 나처럼 스타를 안 해도 될 포지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나처럼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열심히 했다, 게임 많이 했다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몇 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게임이 그냥 똑같아. 왜 똑같은 줄 알아? 맨날 그 똑같은 게임만 하니까. 이번 판은 뭐 이렇게 해보자, 이번 판은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박성균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 어? 너 정확하게 네. 딱 목굴목 보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목굴목은 지금 너보다 더 잘할 거야. 왜냐? 쟤는 원래 최적화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너는 최적화도 안 좋아. 최적화를 하고 나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그거 넘어가야 되는데 넌 최적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있어. 넌 지금 멈춰있어. 너 진짜 심각한 게 네. 남한테 피해주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 여기 있는 사람들 남 아니야. 어? 여기 다 우승하려고 모여있는 애들이야. 네. 내가 그런 애들만 남겨놨고 넌 근데 진짜 민폐만 주고 있는데 내가 이걸 계속 봐야 돼? 어?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민폐만 보고 있는 걸 민폐만 주고 있는 걸 내가 이걸 봐야 되냐고. 너 내가 같은 허리 디스크라서 배려 많이 해주지.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네. 너 근데 같은 허리 디스크인데 니랑 나랑 생활하는 걸 봐봐. 어? 진짜로. 너가 나보다 방송을 열심히 해. 너가 나보다 뭐 콘텐츠를 더 많이 짜. 너가 나보다 뭐 다른 걸 더 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봐. 진짜로. 네. 너 지금 3티어 4명 있다고 해가지고 너가 지금 안 나갈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아니란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모든 대학은 너랑 하고 싶을 거야. 왜냐? 3티어 중에서 너가 제일 못하니까. 난 거기서 자존심이 존나 상해서라도 팀의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아. 근데 넌 지금 대대로 대란 마인드고, 그리고 제일 깊숙이 자리 잡힌 게 어차피 대회 때 성균이가 빌드 주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 아닙니다. 아니야. 저는 3티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설 자리가 왜 없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설 자리는 네가 만드는 건데 네가 안 만드는데 뭘 설 자리가 없다 드립이야. 어? 너 럭드랑 원래 별피 두 명이었어. 네. 어떻게 보면 너 기나 코드한테 따라잡힌 거야. 그래, 코드한테 따라잡힐 수 있어. 걔는 추니까. 근데 너 기나한테 따라잡힌 거야. 근데 넌 이렇게 생각했지. 기네는 예전부터 했는데 너가 더 예전부터 했어 스타를. 너 냉정하게 지금 못 굶어 보다 못해. 그냥 못 굶어 바이오닉 쓰는 버전이야 그냥. 너 못 굶어 보다 못하는데 지금 3티어에서 지금 승률도 안 나와. 너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블리 뭐 2대1로 이겼다 뭐 스폰에서 뭐 누구를 몇 대 몇으로 이겼다? 그거 다 의미 없어. 왜냐? 스폰에서는 네가 하는 대로 하면 이길 수 있어. 오펙 타이밍 그 다음에 바이오닉 의미 1도 없어. 진짜로. 왠 줄 알아? 하블리는 스폰 게임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써보면서 너를 상대하고 있는데 너는 그냥 한번 아다리 걸리면 한번 이기는 거야. 너 내가 어제 말했지. 그냥 연도기 같다고. 그냥 연도기 그 자체야 그냥. 게임에 대해서 이길 생각이 1도 없고 그냥 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게 그냥 게임에서 보여진다니까? 그냥 너 럭드 테란 버전이야. 너 기나 연습만 도와주다가 갈래 집에? 아니요. 어? 너 맨날 관심 받고 싶다며. 네. 관심 받는 거는 네가 그거를 잘해야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 네. 잘하겠습니다. 팀의 민폐가 되지 마. 네. 진짜로. 네. 원래 영입이란 건 팀이 더 플러스 되려고 영입을 하는 건데 너가 들어오고 나서 팀이 더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이렇게 느끼면 나는 진짜 밤을 새서라도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 너 근데 지금 들어오고 나서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을 해봐. 네가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안 한 거야. 네가 어떻게 열심히 해? 그게 네가 열심히 한 거라면 너는 그 열심히의 기준이 존나 낮은 거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너는 그걸 열심히 했다고 나한테 말할 정도면 너는 아, 내 생각에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 얘가 내 방송을 잘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열심이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봐. 진심. 네. 알겠지? 네. 그래도 어제 얘기했던 저그전 초반 최적화는 좀 많이 괜찮아졌어. 네. 이거를 한 번으로 족하지 말고 모든 게임이 다 이런 최적화가 나오게끔 계속 연습을 해봐. 네. 알겠지? 네. 가서 윤종이한테 피드백 받아. 네. 다음 누구? D임이 됐고. 네. 근데 예전부터 아팠던 게 어디가 아픈데? 저요? 저 아니 저 그 이번에 재발한 거 같아요. 뭐? 이석증이요. 그게 뭐야? 몰라요. 귀에 뭐 돌 있는데 그게 위치 빠진 거 빠져가지고 좀 계속 어지러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부터 그랬냐고? 처음 병원 진단 받은 게 2016년이던데. 그래서 오늘 갔는데 재발됐다고 해서 다음 주에 언제부터 재발됐는데? 지난주부터 좀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예약하려고 전화했다가 주말이라 안 돼서 제일 빠르게 한 게 오늘이었어요. 2016년부터면 계속 치료를 받았어야지. 아 이게 그 완치가 되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시 올려놨다가 또 떨어지면 또 어지럽고 그래요. 어쩔 수 없네. 네? 어쩔 수 없다고. 몸이 더 중요해. 몸이 더 중요하다고. 웃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몸이 네. 더 중요하다고 진짜로. 네. 네 몸을 챙겨야지. 네. 저 스타는 근데 할 수 있는데. 아니. 몸이 더 중요해. 몸이 더 중요하다고. 네. 몸 챙겨. 알겠지? 알겠습니다. 저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뭘? 그러니까 몸 챙기라고. 네, 알겠습니다. 몸 잘 챙겨야 돼. 네. 알겠지? 네. 여드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모르겠어요. 아 여드름 아니고 뾰루지 났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여드름 패치를 붙여놨어? 또 이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안 보이게 조금. 오늘 와꾸가 무창이 나 있어. 네 오늘 씻지를 못했습니다. 빡세 지금. 네.
지금 네 캠 봐봐. 아 저 근데 아,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제 캠이랑. 언제든지 네. 아프면 얘기해.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알겠어? 네. 화이팅. 네. 그리고 앉아봐. 네. 어제 왜 이렇게 많이 운 거야? 왜 운 거야? 얘기를 해. 아 근데 이게 방송에서 그럼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응 알았어. 왜 울었는데? 그럼 얘기를 하지. 핑계처럼 들릴까봐. 얘기를 해야지 그럼. 너. 그런 거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 그거 일로 알아줄게. 네. 울지 마 이제. 네. 알겠지? 네. 내가 어제 저기 그 뭐야 흉가 갈 때 뭐라 그랬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난 너 어머니인 줄 알았어. 난. 네. 네. 난 너 어머니인 줄 알았다고 내가. 난 뭐 애 키우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절대 안 울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 디미 괜찮다. 우리 디미 괜찮다. 우리 디미 괜찮다. 다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제 내가 너 흉가 왜 계속 뒤에서 있었냐면 너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거기 좀 위험하게 좀 약간 만지면 이렇게 좀 다칠 수도 있잖아. 아, 네. 그래서 네 뒤에 있었던 거야. 알겠지? 네. 항상 화이팅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뭐야 갖지야 될 거야 봐. 네, 알겠습니다. 앉아. 네. 너 방송한 지 얼마 됐어? 저 다 하면 한 7개월 정도 된 거. 7개월 전에 뭐 했어? 저 딜러 했어요. 했습니다. 계속 딜러만 했어? 그 전에는 또 이제 모델링. 너 BJ 한 이유가 뭐야? 관심 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네. 수입적은? 그것도 맞습니다. 너가 집이 좀 사는 편인가? 그냥 저냥 평범합니다. 그래? 네. 딜러 할 때랑 BJ랑 수입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 딜러는 가 더 잘 버나? 네. 딜러가 더 잘 벌지. 네. 너 지금 네. 좀 약간 뭐 나의 생각일 수 있겠는데 네. 딜러가 더 잘 벌기 때문에 아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딜러 하러 가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진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네. 정말로.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너가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 네. 여기 들어왔는데 뭐 간절하다 그 다음에 뭐가 어 난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건 말로써는 누구나 알 수 있어. 네. 정말로. 네. 근데 이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BJ는 보여지는 직업이잖아. 네. 보여지는 직업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네 수입이 달라지잖아. 네. 근데 묻힌데 들어오면 제일 좋은 점이 뭐야? 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질 수 있잖아. 네 맞아. 그래서 묻힌데가 좋은 거잖아. 네. 네가 별풍선 받는 거나 아니면 시청자 많이 보는 건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방송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는 네 개인 능력이고. 네. 나는 그 전까지만 이게 얘기를 해놓는 거고. 네. 맞잖아. 네. 어떻게 하면은 네가 뭐 방송이 더 흥할지 아니면은 수입을 더 많이 벌지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묻힌 데 들어오고 나서? 묻힌 데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일단 이기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막연하게 그냥 이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생각 안 해봤잖아. 네. 원래 사람이 그래. 원래 사람이 한번 목표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 네. 목표를 바로 잡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 네. 근데 넌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네. 목표가 성공을 했으면 그 다음 목표를 잡으려고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 네. 너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 네. 그 다음 목표는 뭐야? 묻힌데 피해 안 주기였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개인 목표를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어. 정말로. 네 개인 목표를 네. 딜러 할 때보다 네. 별풍선 수입을 더 많이 받으려고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네. 그거를 목표로 잡아봐봐. 진짜로. 그러면 엄청 큰 동기부여가 될 거야. 네. 진심으로. 네. 정말로. 네, 새겨듣겠습니다. 간절하다, 그 다음에 뭐 하다, 열심히 한다 이런 일부로만 하지 말고 네. 나한테 보여줘봐. 네. 알겠지? 네. 너 키 몇이지? 저 키가 3개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아가리 닥치고 키가 실제 키가 몇이냐? 실제 키요? 실제 키는 160입니다. 160? 네. 너 남친 있어? 아니 없어요. 김경모 어때? 저는 저 좋다는 사람이 좋아서. 그래? 알겠어. 기다 됐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도 됩니까? 일로 와. 네. 머리 갖다 대. 머리 갖다 대. 아니, 헤드락 깔게. 머리 갖다 대라고. 응? 담배 하나도 안 폈네? 네, 안 폈습니다. 기다야. 네. 너가 제일 활기찰 때가 언제인 줄 알아? 게이밍 나서 깝칠 때. 네. 맞지? 네. 이번 억타 격대에서 너가 제일 잘해. 지금 네. 경기력만 봤을 때. 근데 네. 이게 집에 가면 네. 이게 좀 이게 무너져.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입니까? 집에 가면 너가 이 긴장감이 풀려서 그래. 넌 긴장감 있을 때 좀 잘한단 말이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넌 DNA 자체가 긴장감을 가질 수 없는 게 DNA야. 왜입니까? 왜냐하면 집에 가면은 어머님이, 너 어머님이랑 엄청 친하잖아. 네. 어머님이랑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곁에 있으면은 그런 긴장감들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인 거지. 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네. 나쁜 건 아닌데 항상 네가 마인드 컨트롤 자체를 이번 대회 때는 내가 정말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네. 어? 네. 너 이번에 4티어에서 3티어 올라왔지? 네. 저번 사람회 때 한 경기도 못 나갔지? 네. 이번엔 너가 다 나갈 수 있는 기회지? 네. 너가 냉정하게 쟤네들보다 더 잘하는 게 뭐야? 밖에 있는 애들보다. 모르겠습니다. 넌 스타를 더 잘한단 말이야. 이걸로 보여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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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너한테 다 관심 가질 거 아니야. 네. 박뒤도 사람이 때 스타 잘하니까는 다 관심 가졌잖아. 네. 근데 지금 끝나니까 아무도 관심 안 주지. 그런가요? 어. 네. 너는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잖아. 네.
맞지? 네. 이 경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긴장감 가지면서 네. 이번 대회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가 진짜 중요하니까. 네. 제발 알바노 하지 말고. 한 적 없습니다. 표정이 그래, 표정이. 지금 표정이 그래. 네. 솔직히 말해. 디이미가 입술을 하든 흉가를 하든 솔직히 니랑 관심이 없잖아.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쓰럽지 관심이 없잖아 그냥. 그거는 어. 근데 저 말고 거의 다들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네. 어. 만약에 너가 이겼는데 팀이 지면 관심 없잖아. 그거는 좀 싫습니다. 싫어? 네. 네가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랄하지 마. 내가 지랄해서 그런 거잖아.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입니다. 맞잖아. 네, 그거 1순위. 관심 못 받는 거 2순위입니다. 맞지. 네. 내가 지랄하는 게 1순위잖아. 지랄하는 거 듣기 싫은데 또 지랄 들어야 되니까. 지랄은 아니고 졌으니까 당연히 화내는 건 그러니까 또 화내는 거 또 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 난 너를 다 안다니까. 네. 넌 한량 DNA를 가지고 있어. 아니, 아닙니다. 마치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좀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네. 한량 DNA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한량 DNA를 어떻게 깨냐? 옆에서 존나 지랄을 해야 돼. 네. 그 옆에서 지랄해 주는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네. 내가 존나 지랄하잖아.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 때까지 네 딱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악수 손으로 악수는 넌 담배 냄새 나서 안 돼. 담배 안 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꺼져. 네 꺼지겠습니다. 누구 안 왔어? 럭 럭도 왔어? 네 왔습니다. 됐고. 네. 럭도 언니, 럭도 언니. 앉아. 또 귀여운 척? 네? 또 귀여운 척? 저 귀여워. 또 그냥 귀여운 척?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 삐죽하면서? 저 입 삐죽이요? 했어. 했어요? 어. 네 죄송합니다. 하하. 너는 이번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네 완전 사지론 완전 끝 벼랑 끝까지 갔다 왔지. 네. 어땠어? 어땠냐고요? 응. 진짜 총장님 눈도 못 마주치겠고 응. 진짜 그냥 죄인 그 자체였어요. 맞지. 네. 근데 너가 그걸 극복하고 이제 왔지. 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계속 끝까지 함께 간다는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네. 어? 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경기력 계속 유지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너가 여기 온 이유 뭐야? 오늘요? 응. 오늘 스크림 하려고 왔습니다. 그치. 네. 나가니까 왔을 거 아니야? 네. 넌 다시 한번 사지에 들어간 거야. 네? 뭘 내야? 오늘 또 뭘? 네? 뭘? 뭘? 아니 아닙니다. 뭘 네? 주라고. 네. 알겠어? 네. 지금 실시하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지금요? 뭐? 지금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야, 홍덕 일로 와.
홍덕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야 학생들 다 들어와. 다 어디 갔냐? 오고 있습니다. 학생 집합. 학생 집합. 학생 집합. 야, 쟤네들도 오라야 2층에 있는 애들. 일렬로 서, 일렬로 서. 안 온 사람 없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럭드 밖에 있는 거 말고 없습니다. 일렬로 서. 박듀도 어디 갔는데? 어? 아 아까 뭐 매니저님한테 휴지 물어보는 거 같던데 1층에 똥 싸러 간 거 같습니다. 아 문 닫아. 네. 자 오늘 에데스유라 8시 한다. 네. NSU랑 이기면 바로 퇴소. 그리고 내일 감성전 그냥 각자 집에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NSU전 진다? 게임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아 7시간 동안 얼차려 줄게. 진짜로. 그런다고 안 죽어. 내가 해봤어. 난 해본 것만 해. 알겠지?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자. 엔트리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다들 자 칠판 4선 조경은 남덕선 기나 하블리 럭드 추루미 박듀드 희영 이만희 다니 주다 류아 오케이? 예! 6매치로 진행하나요? 칠판 4선 6매치 지기만 해봐. 어? 알겠어? 알겠어. 자, 상대 전적 보여줄게. 여기 꼴등 대학이다. 어? 여기 꼴등 대학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 없대. 어? 조경훈 대 남덕선 7대4 네.
기나 대 하블리 17대 3 일부러 붙였어. 오. 자, 추루미 대 럭드 22대 27. 이만희 대 다닝 36대 20. 희영 대 박두두 16대 7. 주단 대 류아 전적 없음. 상대 전적 다 지고 있어. 상대 전적 다 지고 있다고. 상대 전적 진다고 해가지고 게임 질 거 아니야. 다 똑같아. 저기는 지금 9연패 중이라가지고 오히려 더 경기력이 더 좋아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본기로 하면 안 돼. 지금이나 막 코치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해서 너희들이 꼭 이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봐. 알겠지? 예! NSU전 이기면 집에 보내준다고 한 이유를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존나 빡세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일 거 아니야. 어? 알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이겨낸다? 너희들 퇴소하라고 뭐라 한 사람들? 아무도 없어. 알겠지? 예! 또 그렇게 보여? 좀 그렇게. 수아리가 3차 아래로. 아래로 무친대 화이팅! 예! 무친대 혼자 와야지. 미필이라 공만 더 주십시오. 도전. 자 내가 도전. 예. 도전. 자 이 족발 뭐야 이거. 이거 밑으로 가 꼬리. 자 이거 이기면 태소야. 이거 지면 어마무시해. 알겠지? 예! 예! 이거 이기면 우승한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역배 다 이기면 이 진짜 우승할 수밖에 없어. 죽어도 무친대. 알겠지? 알겠습니다. 예! 내가 무친대 하면 화이팅. 알겠지? 알겠습니다. 무친대! 예! 화이팅! 예! 꺼져. 네. 꺼져. 홍도 가봐. 일로 와. 잘 지내셨어요? 더가. 예. 일로 와봐. 더가. 네? 뒤질래? 어? 더가. 네네. 뒤질래?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생각합니다. 더가. 네. 열심히 온 만큼 다시 온 만큼 열심히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우승 시켜야지. 네, 알겠지. 네, 어, 네, 너에게 인물을 줄게. 어떤 거요? 아 이거 아니야. 너에게 임무를 줄게. 네. 이거 이기게 만들어봐. 네, 알겠습니다. 가. 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시간 눌러주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훈이 형이랑 엔트리를 짰는데 서로 이제 뭐 원하는 매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원하는 매치는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예. 뭐냐 조경훈 남덕선 그 다음에 기나 하블리. 예. 성훈이 형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별비 기나 중에 골라라고 했는데 별비 하블리는 너무 많이 봐서 기나랑 붙였습니다. 예.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기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아니요. 엔트리 명장병으로 낸 게 아니라 이런 엔트리도 스크림에서 한번 해봐야 돼요. 못 이길 것도 아니고요. 평가전이 뭡니까 여러분들? 평가하려고 보는 거예요. 8시에 시작합니다. 8시에 디미 일로와! 이만이 일로와! 아, 너 출전 아니야? 예. 꺼져. 예. 디입 일로와. 디입이 저 연두기 해주고 있었는데. 가. 네. 문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엔트리만 보면 9연패할 팀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9연패를 하는 거지?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아니 9연패할 팀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9연패를 하는 거지? 막 꼈나? 아니 멤버가 존나 좋은데? 냉정하게 말하면 어떤 느낌 나냐면 우리 떡참배 시즌1 우리 느낌 나요. 우리가 5연패하고 거의 뭐 진짜 꿀이다 뭐다 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뽑는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는 우리 안 뽑으려 하더라고요.
근데 아, 안 뽑혔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거의. 근데 저기는 다 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시드라서 분석을 안 했거든. 근데 저기는 그냥 뽑는 거 보니까는 신기하네. 근데 난 저기가 왜 꿀인지 모르겠네. 아니야, 코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데, 코치 차이가 클 수가 있나? 빌드가 뭐 도대체 어떻길래. 저기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 잉글랜드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잉글랜드 국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후로 안 했나? 여러분들? JSA 대학대전 이후로 뭐 스크림이나 이런 거 안 했나? 그래? 합숙할 때 CK 할 때 성적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합숙할 때 CK 했을 때 성적 어땠어요? 3승 3패? 왜 3승 3패가 나오지? 지금 첫 타는 막을만 한데 이게 이번에 아 얘 왜 이래? 열 잡아. 너 급하게 올. 아. 와. 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다시 하면 질 것 같아요. 달고 있. 어디가 하지 마. 시야 위치 확인하려고 이런. 서포터가 울링이랑 울링이랑 기빠 이거 그대로 밀면 돼. 어이 봐봐 2대 0이잖아. 돌리다가 한 번만 못 봐도 두고요. 그렇지. 근데 어 세핑으로 교체 톡 막으면 돼요 이제. 근데 이것도 아니 이거 속으면 끝나. 말한 거예요. 지금도 이거 싸우면서 3대 0? 지금 타임이 다 링이야. 그래 이 깨지. 3대 1. 이로 줄 수도 있지. 3대 2? 여기 저 티어가 약한가 보다. 여기 세 라인이 아니 류아도 내가 알기로는 대학대전 성적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두 명이 좀 약한가 보네. 아 4티어가 없고 멤버가 존나 좋은데? 멤버가 존나 좋은데? 단행이 경기를 안 봐서 모르겠네. 냉정하게 여러분들 3티어에서 여자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저는 하블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진짜로 냉정하게 하블리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블리가 존나 세요.
네, 추루미도 이제 좀 잘하긴 하는데 이제 좀 약간 날카로움이 없는 건데 추루미도 좀 괜찮은 편이고 다니니는 모르겠네. 그리고 희영님은 뭐 이제 스폰에서 엄청 잘하는데 이제 대회 때 많이 이제 떤다라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두 명은 원래 잘하잖아. 다리님도 잘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8시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8시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어제 빵운이 저기 100만원 저거 안 받았는데 지금 좀 받을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100만원 송금 받기 눌렀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 휴. 아 저도 바스포드한테 100만원 줬어요. 기유다한테 줬어요. 예. 네. 이걸로 NSU 좀 걸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NSU가 우리한테 좀 세네. 여러분들 보니까는 냉정하게 NSU가 우리한테 센데? 잘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4티어가 존나 센데 4티어가 없어가지고 센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기 7티어가 약하다라고 하는데 우린 7티어가 없어. 저기 7티어가 약하다고 하는데 우린 7티어가 없어. 그니까 뭔가 상성인 것 같은데 NSU가. 우리는 4티어가 존나 센데 4티어가 저기 없고 저기 7티어가 약한데 우린 7티어가 없고 내가 봤을 때 8강에서 NSU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예. 만약에 8강에서 NSU 만난다?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예.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예. 진짜로. 아니, 밑밥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예. 저는 좀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우키키즈가 왜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네. 뭐,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엔트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3티어 저그 2명 핫지 vs 뭐 하블리, 그 다음에 뭐 경식 vs 저기 누구야 3티어에 누구 있어 뭐 추루미 뭐 이거는 뭐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5티어에서 다현 vs 희영이, 그 다음에 6티어에 이제 6티어가 없잖아. 아 지두도 vs 저기 누구야 저기 아 그 류아, 그 다음에 7티어 수엔 민. 아 여기 7티어가 저그 두 명이 있구나. 아 그러네. 아니 보면은 우키키즈가 할만하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우키키즈 7티어가 센데 여기 7티어가 약해서. 그러네. 우키키즈가 솔직히 냉정하게 더 좋아 보여요. 예. 네. 그러네. 근데 이제 제가 JSA 생각해보면 JS가 우리랑 좀 빡센 느낌인데 NSU랑 JSA랑 좀 빡셀 것 같은데 왜 NSU는 좋아했지? 한번 봐봐야겠다. 아니 왜 좋아했지? 좋아할 리가 없는데. 여기가 4티어가 좀 세거든? 4티어 5티어가? 한번 봐봐야겠네. 잠시만. 왜 좋아한 거지? 일단은 만식이 vs 덕선이,
그 다음에 다예 vs 뭐 하블리 아니다 추름이구나 추름이 그 다음에 방실이 vs 아 4티어 없잖아 카이리 vs 다니엘이 그 다음에 기룡 vs 저기 누구야 희영이 6티어에서 뭐 막고 아니면 윤나라 아니면 류아 7티어에 만다 vs 뭐 거기 아 JS가 좋구나 야 이거 NS 비상인데? 와 NS의 우키키즈랑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JSA랑 빡세 보이는데? 오, 너무 빡센데? 아니 그니까 이게 확실한 그게 없어 왜 우키키즈를 뽑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봐 왜 아마데 뽑았는지 딱 보면 나오거든? 여러분들 이거거든? 그래서 뽑았어. 그래서 뽑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4티어 두 명이 그 다음에 6티어 두 명이 좋은데 여기 4티어 6티어 두 명씩 야무지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CP가 무조건 뽑히길 바랬거든 CP도 괜찮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JSA보다 할만해서 CP 오길 바란 거야 왜냐면 우리는 B조기 때문에 강팀 두 명 남는 거거든 여러분들 근데 강팀 두 명 남는데 JSA보다 CP가 더 나아서 우리가 CP가 오는 걸 원한 거야 여러분들 네, JSA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속마음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건데 여러분들 왜냐면 강팀 두 명이 남으니까 이렇게 그래 빡세다니까 CP보다 여러분들 그래서 CP 오길 바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CP 오길 바랐다고 하는데 뭐 진짜 뭐 허세 개쩐다 뭐 자만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냉정하게 저희는 이제 그 다 코치들 얘기했을 때 무조건 CP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코치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텐지가 갑자기 왜 이렇게 세 보이냐고요? 왜 이렇게 세 보이지? 자, 코치들 들어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